반갑습니다. 김경현 목사입니다. 이번 선교대회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이제는 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거의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, 특히 뉴욕 장로교회 우리 김학진 목사님도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,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것을 해도 성도들을 동원시키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선교사들이 올 때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선교 동력화 되기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선교를 동력화시켜서 교회가, 단체가, 모든 기관들이 선교를 나서서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벽을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들까지 동참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,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쪽에 뉴욕 장로교회가 저쪽에 있는데 숙소는 다 이쪽에 있다 예약돼 있어요. 노말랜드에. 거기에 그 뉴욕 교회 김성기 목사님의 교회 선교관에, 또 센트럴 교회 선교관에, 고석기 목사님 선교관에. 그래서 이곳까지 움직이려면 이쪽에 숙소가 안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봉사할 사람도 또 역시 많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, 또 그분들이 오셔서 29일날 우리 여기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텐데 아직도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날 낮에 설교할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